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주택자 예술 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챕터 2, 약자를 사랑하는 마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의 친구가 되다. 그녀는 영어 예배에서 처음 만났다. 그녀는 낯가림이 심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했다. 나는 그녀가 겉도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고 그녀의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내가 운영하는 곳에 자주 찾아왔고 자신의 힘든 얘기를 쏟아놓았다. 그 얘기들은 내가 소화할 수준이 되지 않았고 버거운 내용이었다. 그래서 내가 좀더 상담 실력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으로 교회에서 하는 2주간의 상담 교육을 받으러 다녔다. 그녀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지만 정신과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으로 상처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자주 했고 오히려 내게 얘기하는 것이 더 마음이 좋아진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녀의 엄청난 얘기들을 들어주며 사실 나는 지쳐갔다. 그래서 심리학과를 전공한 목사님과 상담도 하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혼자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였다. 그녀는 생활이 어려운 듯 얘기를 하였고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기도 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메시지처럼 그대로 실천하기도 하던 시절이었다. 그녀의 어색해하는 표정이 생각이 난다. 그녀가 잠시 내게서 쉬고 나아졌기를 바래본다. 나는 그녀가 나이가 나보다 많아 언니라고 불렀고, 언니는 내게 목자 동생이라고 불렀다. 언니는 엄마가 치매를 앓고 계셨고, 자주 없어지시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다. 화려한 전성기를 가졌었지만, 그걸 버리고, 무모한 도전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하며 소음공해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며 방황하다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던 중 봉사활동을 추천받아 노숙자 봉사를 같이 하던 중 만났다. 언니는 늘 우리 집 근처까지 와서 울고 얘기하다가 돌아가곤 했다. 언니 탓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해도 들을 때뿐 지나면 또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왔다. 웃으며 돌아가도 또 올해는 울면서 오기를 끝없이 반복했다. 언니의 얘기를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내가 해준 전부였다. 예쁘고 부유했던 언니가 치유되어 하늘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본다.